전날 귀금이 다른 의녀에게 의수를 전하라는 어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원진. 그 의수를 다른 의녀에게 가르쳐줄 것이냐? 어명이라니까 그래야죠. 왜요? 네, 걱정이 돼서 그런다. 전하의 입병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고칠 줄 알게 되면 지금처럼 전하의 총애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너 아니어도 너는 많으니 그만 그 제주로 가라 하시면 어찌하겠느냐? 나리께선 어쩜 이리 생각이 깊으십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하, 은혁 귀금이 의수를 전수하라는 어명을 따르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야 과인을 치료하느라 여력이 없는 탓 아니겠소? 아니옵니다, 전하. 귀금은 전하의 총애와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수를 전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귀금을 고문하여 죄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의수를 전수하라는 어명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이냐? 전하, 의술이라는 것이 밥을 떠먹여주듯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뭐라? 소인, 어깨 너머로 10년을 익히고 수백 수천 명의 입속을 들여다봤사옵니다. 그렇게 소인의 오감과 골수에 새겨진 입술을 단 몇 달 안에 어찌 전수하란 말씀이시옵니까? 어허, 방자하구나. 허나, 그간의 공로를 참작해 지금이라도 의수를 전수하겠다 다짐한다면 내 죄가를 묻지 않으마.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어설프게 전수한 의술은 흉기를 어린 나이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옵니다. 소인, 어명을 받들지 못한 죄인이오니 다시 제주로 가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시옵소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은혀 귀금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은 바. 의술을 전수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처리하겠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어명에 맞섰던 귀금. 그녀가 믿은 것은 독보적인 의술이었다. 이거 깨끗이 씻어서 바짝 말리고 곱게 갈아와. 예, 은현님. 아이고, 아이고. 요 언니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다. 저런. 소인이 봐드리겠습니다. 아, 해보십시오.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더니 꼴에 사내를 타매. 이참에 그것을 아주 보내버려야겠다.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술이 아직 전수되지 않았으니까요. 의술 전수고 뭐고 내가 할 게 뭐야? 그 눈의 가시 때문에 내가 화병이 나게 생겼는데? 근데 관리하고 정분난 것으로는 못 쳐낼 터인데요. 은현은 궁녀하고 달라서
사내를 만난다고 문책당하진 않으니까요. 너 일 하나 해야겠다. 녹사 최현진은 은혁 기금과 정을 통한 사실이 있느냐? 소신, 은혁 기금을 첩실로 드릴 결심을 하였사옵니다. 전하, 소인, 나리를 깊이 염모하옵니다. 혼인을 윤허해 주시옵소서. 혼인을 하겠다. 예, 전하. 혼인 후에도 소인이 하던 일은 더 잘해내겠사옵니다. 기금아! 아이고, 아이고. 네가 누군지 구하거라. 기근이의 서방이옵니다. 지아비가 있던 곳이냐? 그 말을 왜 하지 않는 것이야? 서방이 없다고 속였어? 이 양반이 누군데? 귀금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언진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몇 달 전 내의원 어이가 제주로 귀금을 찾아왔을 때 저희가 제 서방이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가도 되는지. 네 서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그럼 못 가죠. 성깔이 보통 사나운 게 아니거든요. 어명을 어기면 너나 네 서방이나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또 금방 돌아올지도 모르니 일단 가자. 네가 잘 되면 그때 서방을 한양에 불러올리면 될 것 아니냐? 전하, 유부녀로서 간통을 저지른 귀금을 중벌로 다스리시옵소서. 전하, 소인이 없으면 전하의 입병은 누가 고치옵니까? 소인 없이도 사실 수 있으시옵니까? 전하,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한 군왕의 책무이옵니다. 의수를 면제부로 귀금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전하의 재위기는 간통으로 얼룩지시대로 기록될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 휘둘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인을 벌주셔도 간통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세상 안 변하고 전하만 힘들어지신단 말씀이옵니다. 두고두고 후회하실 일 만들지 마시옵소서. 녹사 최언진은 지아비가 있는 은혁 귀금과 간통하였으니 장 60대에 처한다. 또한 은혁 귀금의 형량은 장 100대로 정하고 은혁 자격을 박탈한다. 예, 예. 조선시대의 유부녀의 간통은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였다. 치과 치료가 절실했지만 성종도 귀금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었다. 진통을 먹게 한 약초가 무엇이었는지 벌레를 어찌 잡았는지 고하란 말이다. 그리는 못하시 누구 죽으라고. 어차피 장 100대 맞고는 살지 못한다. 죽을 마당에 아까울 게 뭐란 말이냐. 아무한테도 못 내줘. 이 귀금이 죽인 대가 지르라고 해! 지독.
사형이나 다름없는 중벌을 받게 된 귀금. 결국 귀금은 형벌대 위에서 최후를 맞게 됐고 치통을 다스리던 의술도 귀금의 죽음과 함께 맥이 끊기고 말았다.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 각각 대장금과 허준을 주치의로 뒀던 중종과 광군, 그리고 현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들이 치통에 시달린 사실은 기록으로 전해진다.